덤프입니다. 덤프가 유턴할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여기서 유턴할 거예요. 여기서요. 이렇게 유턴해야 돼요. 덤프가 차가 커서 한꺼번에 잘 안 돌아지죠? 하나, 둘, 셋, 넷까지 가는데 버스가 꽝! 이런. 덤프는요, 승용차는 세 개 차로에서 돌아집니다. 근데 버스는 다섯 개 차로가 필요해요. 마을버스는 한 네 개 차로 필요하죠. 마을버스하고 덤프하고 길이가 비슷합니다.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. 밑에 길이 나 있잖아요, 여기요. 여기 쭉. 여기 궤적이 있어요, 밑에. 이 궤적. 이거. 큰 차들이에요, 큰 차들. 가는데, 버스가, 저 버스는요, 블박차는 버스가 정지장으로 들어가는 거 봤어요. 어, 정지장 들어가는구나. 그리고, 버스는 정지장 들어갔어. 그러면은 나중에 버스는 됐고, 승용차도 지나가는 거. 승용차들이 지나는 걸 보고, 요 차가 마지막이에요. 요것만 보고 이제 내가 돌아야지. 버스는 손님도 내려주겠지. 근데 손님이 안 내리네요. 버스가, 잘 봐봐, 가이피디. 버스 안 쓰고 그냥, 손님이 없으니까? 그냥 가, 그지? 이야. 그래서 버스는, 자기는 직진인데 왜 나보고 거기 가로와서 가로막았느냐?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버스는 정차 후 출발이에요. 그리고 버스가 앞을 봤으면 덤프 도는 거 보여요. 보험사에서 뭐라 그럴까요? 아, 버스는 블박차가 100% 잘못했대. 블박차 보험사는 덤프가 40이래. 제 생각에는 버스가 저보다 먼저 가려고 속도를 팍 높여갖고 조금 더 빠르면 내가 천천히 도니까 저 군뱅이 같이 도는 저 덤프 들어보다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지. 그래서 버스가 싹 손님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뱅! 하다 사고 난 것처럼 보여집니다.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1. 직진 버스. 버스를 버스에게 양보했어야지. 덤프. 저게 우선, 저 상시 유통구역으로 보여집니다. 덤프 100%. 2번, 덤프 80%. 3번, 덤프 60%. 4번, 버스가 더 잘못. 덤프 40. 40대 버스 60. 5번, 덤프 20 내지 30대 버스 80 내지 70.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5개. 시작. 언제 한번 제가 100만 돌파하면은 부산에서 저 박재영님께서 덤프를 몰고 오실 겁니다. 그래서 직접 100만 돌파 축하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다 덤프에 올라가서 과연 밑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삶의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덤프 100%라는 의견도 있네요. 6%. 운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앞을 보는 겁니다. 이거요, 유턴차하고 우회전차하고 똑같은 거예요. 덤프 80%라는 의견이 2%. 덤프 60%라는 의견이 14%. 덤프 40%라는 의견이 32%. 버스 70-80%라는 의견이 46%. 아니, 버스는요, 앞에 덤프 도는 거 보이잖아요. 아, 보이면은 속도를 줄여야죠. 덤프가 이미 이제 돌고 있는 게 버스는 어떻게 보면요, 노회지임이나 마찬가지, 여기 길이 아니에요, 여기는요. 이렇게 들어갔잖아요. 나머지 2차 지나가면 다 돌려고. 그렇지, 지나간다. 이제 돌려고 마음 먹고 있기 때문에 버스가 오는 걸 못 보셨어요. 지금 벌써 내 시야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, 이쪽으로. 버스는 오고요. 버스가 내 눈에 안 들어와요. 여기를 치고 들어옵니다. 이거 동시변경이에요, 동시변경. 버스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. 난 이렇게 가고요. 동시변경에 내가 선진입이에요. 전 버스가 더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. 다만 덤프도 한쪽으로 가지 말고 저 버스가 손님이 한 명만 내려 금방 올지도 모르니까 실금일까 한번 쳐다봤더라면
이쪽 돌면서 이쪽도 한 번 정도 쳐다봤더라면. 램프 구간하고 다르니까요. 그래서 버스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. 그러니까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갔으니까 손님 내려주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. 근데 손님 하나만 내릴 수도 있고요. 손님 안 계십니까? 그냥 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쪽을 한번 봤더라면. 그러네. 면허. 거기. 세 명 다쳤대. 세 명 다쳤으니까 면허 정지까지는 잘 안 갈 수도 있어요. 아니, 30명 아니야. 3명 다쳤대. 여기 보면은 상대 운전자 폼 4명. 많이 놀라셨을 듯 싶고요. 운전자 승객 한 분은 앰뷸런스 실려 가시고요. 4분이니까 부러진 데 없으면은 20점. 그리고 10점 플러스 하면은, 면허 정지까지는 안 가겠네요.